위장 뒤쪽에 조용히 숨어있는 신체기관의 이름을 아시나요? 잘 모르겠다면 지금이라도 주목해야 합니다.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다 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위험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 받았는데도 일주일 먹었는데도 계속 똑같더라고요. 좀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을 제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좀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오면서 가슴이 막 뻐개지게 아픈 거. 일단 췌장염은 우선 매우 아픕니다. 배가 뭐 급성으로 복통이 심해서 보통 응급실을 많이 방문하게 되시죠.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췌장암은 문제는 초기 증상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신경성 위장염, 또 과민성 대장염과 같이 증상이 매우 초기에는 애매해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은 주요 암 발생 순위 8위에 올라 있는데요. 발생률은 낮은 편이지만 사망률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췌장암 자체가 다른 암에 비해서 1년 내 사망률이랄지 수술 후 재발률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는 초기에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초기 진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난치성 암으로 분류되는 췌장암. 하지만 생존율은 분명 향상되고 있습니다. 수술 기법이 발전한 것도 한몫하겠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과거에는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소화기 질환으로 오진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췌장의 침묵을 깨고 환자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명환 교수와 함께 췌장 질환의 정확한 진단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묵 씨는 약 20년 전 서울 소재 병원에서 만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오랜 시간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20년 전에 제가 한 50대 때 췌장 통증이 오고 아파서 가서 김명환 교수님을 그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김명환 교수님이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성공 사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아주 건강이 아주 좋아졌어요. 처음에 교수님 만날 때는 체중이 한 45kg 이렇게 나갔었는데 치료받고 나서는 제가 70kg까지 살이 쪄가지고 불었어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신나게 한 20년을 잘 살았어요. 이분은 뭐 술 드시는 분도 아닌데 간혹 원인이 뚜렷치 않으면서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타고난 체질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20년 전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되시고 또 가끔 복통이 있으셔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정밀검사에서 췌장에 돌이 있는 결석이 있는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했던 분이고요. 만성 췌장염은 보통 완치는 좀 어렵고 잘 조절하면 평생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소화가 어렵거나 음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나타나도 췌장이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주치의였던 김명환 교수를 찾아 창원으로 향했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 가슴에서 치밀어 올라오면서 가슴이 막 뻐개지게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왔었는데 저는 그걸 췌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몸에 살이 빠지지도 않았고 그냥 지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고 교수님이 빨리 날 잡아, 빨리 수술하자, 빨리 입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일주일 후에 입원 날짜를 주셔서 서울로 다시 이제 다 올라갔다가 입원 날짜에 다시 내려왔어요. 내시경 시술로 췌장의 그 돌을 제거하기로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 서울에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와 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 고맙기도 하지만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작년 12월에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최관에 있는 결석을 빼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저희가 쓰는 기계가 오늘 특수 기계인데 네, 네, 네. 그 레이저가 나와요. 아.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이걸 팍 파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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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네. 이제 저희가 긁어내고 깨끗이 혹시 필요하면 뭐 다시 스텐트 넣을 수 있지만 그거는 네. 이제 하고 나서고 네. 만성 췌장염 환자에게 생기는 췌관 결석은 복통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하고 췌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수술에 속하는 개복 수술이 아닌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을 진행합니다. 췌장 그 관, 췌관에 있는 결석을 최대한 제거할 거고요. 또 이 보면은 되게 그 관이 좁아져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제 협착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넓히고 또 필요하면은 스텐트 그 배액관을 넣어 가지고 그 협착을 넓힌 거를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시경 시술을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시경 역행 담췌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일반적인 위 대장 내시경과 달리 십이지장경과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는데요.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 담관과 췌장을 조영하고 치료하는 시술입니다. 췌장 입구를 저희가 이제 넓히고 바구니 가지고 이제 부서진 돌을 뺄 거예요. 그렇죠. 응? 저 돌. 췌장에 있는 결석을 확인하고 특수 기계로 잘게 부숴 빼냅니다. 결석이 워낙 많아 여러 차례에 걸쳐 제거하고 있는데요. 췌관이 더 좁혀지지 않도록 스텐트를 삽입해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췌장의 돌, 결석을 부수고 특수 기계로 그다음에 가능한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관이 좁아진 협착 부위를 확장한 다음에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스텐트라고 배액관을 두 개를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뒤쯤에 한번 얼마나 좋아졌나 확인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최성묵 씨. 시간이 날 때마다 농장에 간다고 하는데요. 여름이니만큼 애플 수박이 맛있게 열렸습니다. 상당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게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텃밭을 하면서 제가 와서 건강을 챙기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좋아요. 네. 제가 저쪽에 가서 가지를 좀 따려고 하는데 가지. 가지가 이렇게 컸어요. 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햇빛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 과일과 채소들을 따고 있자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입니다.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치료를 받을 때마다 먼 길을 떠나는 게 마냥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창원을 다니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 여보, 이제는 아픈 거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교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또 내가 있잖아, 이 사람아. 그래, 당신 잘 보자. 이렇게 건강하게 막 밥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어때? 교수님이 계신 한은 내가 췌장으로 걱정을 하거나 고생은 안 할 것 같다는 마음에 믿음이 가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냥 이제 창원을 여행지 삼아서 교수님 뵈러 제가 이렇게 가끔 내려갈 거고요. 가볍게 여긴 증상들의 원인을 알았을 땐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결과 밝은 내일로 향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하나 보자. 나서서 교수님 잘 만나서 고침 받았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너무 감사해요. 치료할 수 없다는 병을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큰 병을 앓게 되면 대개 수도권으로 향했던 전국 각지의 환자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발걸음은 지방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진료를 하는 의사는 오랜 세월에 걸친 그 임상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 분야인 이 췌장은 그 염증이냐 암이냐 그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온 이유는 제 이러한 경험을 이곳에서 한번 계속해보고 싶다,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내려왔고요. 부울경 주민들이 서울로 원정진료 가는 것을 없애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돼 가는데 서울로 원정진료를 가던 수고를 덜어주게 돼서 고맙다고 우리 환자분들한테 많이 인사를 받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고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순금 씨는 수십 년 전에 간과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김명환 교수가 서울 소재 병원에서 근무할 때 치료를 받고 이제는 경과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죠. 27년 전 그 마지막 수술을 한 게요. 제가 이제 32살 때 간에 담석이 많아서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이 참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입원을 제가 응급실로 가면은 참 치료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서울에서 이 작년까지 5월달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리 내려오신 거를 내가 이제 우리 딸한테 찍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창원으로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은 제가 서울 소재병원에 근무할 때 그 처음 인연을 맺게 돼서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간에 돌, 그래서 간내 담석이라고 그러는데 간에 돌이 있어서 배가 아프시고 열나고 이래서 처음에 오셨습니다. 간을 일부 절제하는 그런 수술도 받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그 췌장에 무릎, 낭종이 있어서 그 매년 그 경과 관찰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옛날에 간을 많이 그 앓으셨기 때문에 그 간 기능도 제가 관찰해 드리고 있습니다. 췌장 낭종은 췌장의 막 안에 맑은 액체가 고인 혹을 말합니다. 장액성 낭종과 점액성 낭종이 있는데요. 점액성 낭종은 크기가 커지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간을 앓으셔가지고 모양이 조금 보기에 울퉁불퉁하다 지금 그 얘기인데 기능 자체가 아주 좋아서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이제 췌장의 무릎은 물론 점액성이긴 하지만 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췌장 낭종은 단기간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를 통해 암이 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는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 병을 이겨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 너무 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뭐 붓지도 않았네. 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신을 좀 가지세요. 어? 앞으로도 계속 여기 내려올 거예요. 어쩌면이 제가 췌장에 그렇게 무릎도 있고 담도도 원래 담석이 있었어요.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교수님이 약 처방을 그걸 잘 해주셔서 그게 노화가지고 없어졌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울에서 멀어도 교수님을 꼭 이리 와서 치료한다는 걸 제가. 사실 지금 이분의 상태는 어느 정도 검사상에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오래 투병 생활을 하고 아직도 뭐 그 췌장의 무릎이니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또 뭐 밥맛이 없고 뭐 체중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셔서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위로해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랍보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의 한창인 오순금 씨. 식탁은 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로 채워집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나 튀긴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은 소화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게 해 췌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맛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맛있어요. 저는 싱겁게 먹고 대신 하나 음식에 기름을 조금 넣고 해서 먹는 편이고요.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제가 밖에 출입을 별로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힘든지는 요즘에는 몰라요. 전번에는 한참은 좀 힘들었어요. 못하고 누워있고 음식 만들기 좀 좋아하고요. 집안에서 그냥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울감에 휩싸여 체중이 많이 줄기도 했죠. 꾸준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김명환 교수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려가서 그 환자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보호자분들을.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김명환 교수님 너무 치료도 잘해주시고 27년 동안에 제가 큰 수술을 이렇게 네 번 받았는데 그냥 순간순간마다 치료도 잘해주셔서 내가 여기 내려왔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냥.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었습니다. 예. 늘 옆을 지키는 가족의 응원도 오순금 씨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죠. 선한 마음들이 모여 오늘을 만든 셈입니다. 몇십 년 이렇게 몸이 아파도 참 화내지 않으시고 항상 걱정해 주시면서 병원에 잘 치료받게 해 주신 그 고마움이 있습니다.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번에는 바깥 공기를 마시러 갈 차례입니다. 운동은 가려고. 평소에 산책 많이 가시나요? 네, 가끔. 계속은 못해도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요 집 근처 이렇게 운동하고. 몇 번은 오늘의 운동은 남편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가볍게 도는 건데요. 걷기 운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도 생성되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걷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못 걸었는데 요즘 와서는 더 많이 걷고 있어요. 많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람 다 됐진데도. 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여생은 이미 원하는 그림들로 채워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웃을 날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물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유전적 소인, 타고난 체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보다도 과음, 술을 자주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췌장염을 걸리기 쉽습니다. 담석, 쓸개 돌이 내려와서 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대사질환, 심한 비만 또는 고지혈증 등이 그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 재발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은 암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기천 씨는 창원으로 온 후에야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좀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요.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다 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위험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처방 받았는데도 일주일 먹었는데도 똑같더라고요. 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CT 찍고 있는데 다 췌장염이다. 췌장염이다. 뭐 90%는 췌장염이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쳐봤는데 김명환 교수님이 뜨더라고. 이쪽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바로 예약해서 오게 돼서 교수님한테 진료받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암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와라. 그래놓고 CT를 찍었는데 CT 찍고 그리고 있다 일주일 있다 바로 이제 수술하게 된 거죠. 췌장염이 두 번 재발해서 그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애매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재발성 췌장염의 근본 원인이 췌장암이었던 거예요. 췌장염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 결과물이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게 술, 그 외에 뭐 담석, 고지혈증, 그 중에 하나 암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암이었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분은 그 내시경을 통한 췌장 조직 검사에서 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암이 있다고 수술을 시켜서 암으로 확진되고 치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그 제가 잘했다 느끼는 그런 그 환자분입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김명환 교수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전에 암을 제거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이유죠. 그 생명의 은인이시죠. 그쪽에 갔을 때는 이제 거의 뭐 암이 아니다 뭐 90%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왔는데 교수님은 암일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찍어보자. 제가 교수님이 한번 찍어보는 CT를 찍어봐야 알 것 같다. 근데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고 3일 있다 왔는데 입원하고 그렇게 돼서 교수님이 봤는데 암인 것 같다. 근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는데 이건 암이다. 그래서 바로 일주일 있다 수술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에 특히 젊은 나이에 췌장암 선고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췌장염이라고 진단해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수술을 받았으니 이제는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검사에 췌장을 띄웠는데 거기서 암세포는 안 보였지만 이거는 암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술을 해라. 이렇게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피검사나 조직검사나 또 어떤 영상, CT나 MRI 이런 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지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그 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다행히 그 수술했더니 임파선에 전이가 없는 비교적 아주 초기에 가까운 췌장암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임파선에 없는 췌장암을 진단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매우 적어요. 우리 임상 경험에. 그만치 췌장암은 늦게 오세요. 대부분이. 더구나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치료를 결정했고 항암치료를 잘 받고 계셔서 제가 봐서는 이분은 굉장히 그 해피엔딩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재발 않고 잘 사실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 사는 저기로 기본으로 이거 아니었으면은 수술 아니었으면은 교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교수님 만나가지고 수술도 잘 되고 진단도 받고 지금도 항암도 하고 있는데 항암도 지금 잘 이겨내고 있거든요. 너무 좋고 지금 열심히 살아야죠. 췌장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당황하는 건 잠시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오른 순간 그간의 고통은 새롭게 펼쳐질 삶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조선 고종의 주치의이자 국내 최초 독일인 의사인 리하르트 분쉬의 이름을 딴 분쉬의학상. 김명환 교수는 지난 2008년 자가 면역성 췌장염 진단법인 킴 진단법을 개발하며 분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킴 진단법을 통해서 보급을 했죠.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스테로이드를 2주간 경구 복용해서 그게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따라 자가 면역 췌장염이냐 췌장암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진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면역성 췌장염은 드물게 발생하는 만성 췌장염입니다. 담도암이나 췌장암과 구별하기 어렵죠. 김종호 씨도 김명환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구 있을 때는 암인지 또 뭐 췌장염인지 확실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또 암이래 비슷하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 있던 차에 그 김명환 교수님 저 뭐 췌장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명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진료를 하니까 그 자가 면역 뭐 췌장염이라나 뭐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관리를 받고 그래 약 먹고 그래 지냈어요. 췌장염인지 췌장암인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서울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 자가 면역성 췌장염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 균형이 깨졌을 때 췌장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 때문에 혹 같은 게 형성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꼭 암같이 보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황달, 눈이 노래져서 오시기 때문에요. 일반 췌장암 환자하고 구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가 면역성 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만성 췌장염과 다르게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치료하죠. 정확한 진단 덕분에 수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암으로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김명환 교수님이 뭐 진찰이 애가 아이라고 뭐 췌장염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동안에 암을 오인하고 그 대수술을 했었거든요. 마침 이분이 그런 걸로 정확히 진단이 돼서 다행히 지금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이상이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면 재발할 수 있는데요. 김종호 씨는 췌장이 많이 부으면서 췌장에 붙어있는 담도가 좁아져 얼굴과 눈 흰자가 노래지는 황달이 발생했습니다. 스텐트를 삽입해 공간을 넓혀줬죠. 쓸개물 내려오는 길, 그걸 담도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자꾸 좁아져요. 맥혀요.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면역 이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수약을 썼잖아요. 스테로이드라고 이건 그 면역 이상이라 스테로이드 쓰면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피검사 하신 거 보니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거기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서 거기가 이제 펴졌나 확인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하여튼 과로를 조금 줄이셔야 되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하여튼 적절히 운동하시고 또 술은 좀 자제하시고요. 그래서 하면 아마 조절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하여튼 전문가가 제가 알아서 고칠 테니까 잘 좀 과로 좀 피해 주세요. 다시 면역이 조금 균형이 깨져서 황달이 다시 재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췌장염이 다시 오면서 이 췌장이 그 많이 부게 되면은 담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아진 데에다가 제가 스텐트라고 넣어놨거든요. 넓어지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치료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담도 췌장 내시경을 다시 해서 그 좁아졌던 그 담도 부위가 완전히 정상이 됐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관입니다. 식사를 하면 담낭에 저장돼 있던 담즙이 소화제 역할을 하죠. 김종호 씨는 이런 담도가 좁아지면서 결석이 생겼습니다.
췌장염으로 인한 담도 협착으로 담즙 배액이 되지 않아 담도 내에 저렇게 찌꺼기와 돌이 찼던 환자로 지금 저 화면을 보시면 내시경을 통해서 담도 내에 있는 담석과 슬러지,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담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담낭 벽을 자극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담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담낭암 발생 위험이 5배에서 10배 높은데요.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담석을 몸 밖으로 빼내고 스텐트를 삽입해 협착 부위를 다시 확장해줍니다. 자가능력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담도 침범 부위에 만성 염증으로 인해 협착이 아직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근위부 담도에 담석과 찌꺼기가 생겨있는 상황으로서 원위부 담도 협착 부위를 우리가 풍성으로 좀 더 확장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근위부 담도에 있는 담석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술을 오늘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고 경과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종호 씨는 경주에서 횟집을 운영합니다. 아침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금주 금연하고 술을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전에는 술도 많이 먹고 이제 술도 뭐 지금은 전혀 먹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조금씩 해가지고 뭐 췌장이 나쁘니까 당뇨도 하니까 그래 운동도 좀 이래 하고 이제 다닙니다. 요새 여름에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최소한의 일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뭐 한 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운동 좀 하고 사우나 갔다가 아침 먹고 좀 또 휴식 좀 취하고 집에 또 손님 좀 있으면 해 좀 해주고 뭐 그러고 지냅니다. 술은 췌장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해 췌장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치료를 받을수록 잘 나을 거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가면은 믿음을 주니까 자기가 뭐 병명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믿음을 주니까 그래도 믿고 치료를 하지요. 횟감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차를 타고 고깃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날이 더운 만큼 무리하지 않기 위해 쉬엄쉬엄 일하고 있는데요.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 한철 놈 닦고 여름에는 면역력이 아마 떨어지죠. 그렇죠. 최소한의 일만 한다고.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렸을지 모를 평범한 일상. 과거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지만 지금은 몸에 이상이 생겨도 창원으로 가면 되니 심적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안 아프면은 여름 아니면은 배 타고 다녀야 돼. 내가 타고 다녀야 돼. 그 여름에는 그냥 쉬는 거지. 김종호 씨의 삶을 지킨 건 정확한 진단과 굳건한 치료 의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활동적으로 생활하게 될 텐데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지낸다면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첫째는 이 면역성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마음도 좀 넓게 먹고 모든 걸 좀 여유롭게 좀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어제는 또 창원 와가 계시니까 또 경주에서 가기가 아주 가깝고 서울 다니는 것보다 서울 갔다 오면 병보다도 사람이 마음은 지치는데 창원은 가깝고 이러니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자주 조금 이상하면 받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병이 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님을 찾아가지고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안 된달지 또는 식욕 부진 또 이 상복부 불쾌감 이런 것들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위장약에 반응을 안 할 때는 췌장 전문가와 진료를 받으시고 보통 우리가 CT, 이 복부 CT 스캔이나 MRI 이런 거를 통해서 췌장 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이 복부 초음파 검사는 췌장의 위치가 위장 뒤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스 영향을 받아서 복부 초음파 검사는 췌장 진단에는 한계가 많다.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순화 씨는 작년 10월에 췌장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늘 가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신경통인 줄로만 알았죠. 근데 옆구리가 길려갖고 2년에 한 번씩 국가 그거 종합진단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계속하는 병원에 가니까 신경통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창원병원에 김영 교수님 찾아갔는데 소견서를 다 띄가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검사를 다시 하자 그러더라고요. 울산서 찍었는 걸 다 갖고 갔는데 다시 하자. 간 치수가 너무 올라가 이제 스탠드 받고 그 창원에서 그러고 입원해 가 수술 끝. 하지만 신경통이 아니었습니다. 점액성 무록이 암으로 진행되면서 옆구리가 아팠던 겁니다. 이분의 췌장 무록은 점액성 무록입니다. 점액성 무록은 가끔 악성 암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암이 어디 무록에 있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거기에 따라 췌장을 반을 자를지 꼬리를 자를지 머리를 자를지 전절제 다 자를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그 잘 진단을 해서 비록 췌장을 다 잘랐지만 그 다른 병원에서 놓칠 수 있었던 췌장암을 저희가 찾아내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봐서는 임파선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재발 없이 잘 그 여생을 지내시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암이 임파선이나 혈관으로 전이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수술도 어려워지죠. 다행히 전이되기 전에 발견하고 지방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좀 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가면 또 검사 다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창원서 좋은 교수님 오신다니까 여기서 수술 받자. 그래서 창원에서 수술. 내가 참 갈 때마다 얼마 잘해주시는지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같은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모임 가면은 나 교수님 자랑 많이 해요. 창원 병원 자랑도 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잘해주신다고. 교수님 안 만났으면 내가 너 친구들 보지도 못한다고 그래. 김순화 씨는 췌장을 전 절제한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 치료를 잘 끝마쳤죠. 췌장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운동하시나 봐요. 근육이 꽤 있으시네. 네. 네? 근육이 붙으셨는데 근육을 좀 키우셔야 돼요. 걷고. 걸을 때는 그거 혈당에 떨어지는 거 대비해서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췌장암의 70%는 췌장의 머리와 몸통, 꼬리 중 십이지장과 가장 가까운 머리에서 발생하는데요. 김순아 씨도 머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는 요 머리는 남기고 몸통하고 꼬리를 자를 생각이었어요. 이제 제가 검사를 해서 암이 머리 쪽에 무록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만약 몸통하고 꼬리 반만 잘랐으면 머리는 남겨놓고 이건 암을 남겨놓고 수술하고 잘했다고 한 얘기가 돼요.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여튼 조절을 어려운 치료하셨으니까 잘 견디셔야 돼요. 네?
일단은 뭐 물혹은 다 해결되고 암도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봐서는 재발 안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췌장을 다 자르셨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그 혈당 조절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췌장 소화효소제를 공급하면 됩니다. 소화효소제는 이제 경구약이 있고요. 아무래도 췌장이 있는 분에 비해서는 그 혈당을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 교육을 통해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드렸고 일정한 식사와 적절한 운동으로 가능한 혈당을 잘 조절을 하시도록 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순화 씨의 오랜 취미 중 하나는 텃밭을 가꾸는 겁니다. 무럭무럭 자란 다양한 작물을 수확하고 친구들과도 나누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자 5시 되면 운동하고 요와 갖고 풀 뽑고 이거 고추 이거 들여다 보고 이거 예쁘잖아요. 이 쪼롱쪼롱 열어갖고 이거 먹다가 친구들 내 어제도 이만큼 따서 내 친구들 매일 깻잎 이거 따가지고 호박잎 따가지고 이따가 친구들 나눠주는 게 또 재밌어요. 췌장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근데 소화 안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양은 옛날 만큼 그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당이 췌장을 드러내니까 당뇨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 당뇨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야지. 교수님이 음식은 골고루 다 먹어도 된다 그래가 지금은 회 빼고 다 잘 먹어요. 음식은 우리 딸이랑 밥 먹으러 가면 제가 더 양은 많이 먹어요. 소화도 잘 시키고 대신 웃는 것만 해요. 걷기 운동은 일과에서 빠지는 법이 없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근육 안으로 포도당이 잘 흡수돼 혈당 감소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죠. 운동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 하고 아침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네. 거침없이 전진하는 두 다리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게 더 좋은데요. 매일 걷다 보니 체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 딱 가면은 저으로 가거든요. 학교. 저 아파트 보이죠? 저기서 저 하우스 있죠? 저 해갖고 저 끝에 한 바퀴 돌아가 오다 보면은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럼 운동하고 그것도 여기로 와요. 40분 걸려요. 누구나 췌장이라 그러면 다 힘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 보고 만약에 내가 췌장암이면은 나는 수술도 안 받고 그대로 있다가 살 거라고 그래서 애들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암이라는 그 알면서 저한테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이야기했는지 교수님도 그 조직 검사 결과 나고 나는 안 부르고 애들 세 명 딱 부르더라고. 그런데 속으로 아 암이구나. 교수님 진짜 내가 잊지 못해요. 은인이에요. 우리가 간혹 그 췌장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췌장 기능인 소화효소를 약으로 공급해드리고 인슐린 호르몬을 주사로 공급함으로써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췌장이 있는 분에 비해서 혈당 조절이 쉽지는 않지만 생명 자체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닙니다. 췌장암은 초기여도 외과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니죠. 김금자 씨는 소화불량 증상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요,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거라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약만 먹고 또 원래 다른 병원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뭐 처음 잘 낫는 거라요. 잘 낫는데 또 먹어도 안 낫고 안 먹고 또 좀 또 낫고 안 낫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소수 생활을 지연하는 거라 세월이 뭐 벌써 뭐 몇 달 지나고 막 1년 다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더군요. 저도 아이고. 췌장암의 경우 초기에 느끼시는 증상들은 위장 증세, 소위 말하는 기능성 위장 장애, 역류성 식도 질환, 과민성 대장 질환 이런 것들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증상들이 막연한 위장 증상들이 한 달 이상 지속되거나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는 한 번쯤은 꼭 췌장 질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 이제 이가 다 그런 줄 알았지만은 췌장에서 나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나 이만 나쁜 줄 알았더니 췌장이 나빠도 소화가 안 된답니다. 고생만 했지. 뒤늦게 큰 병원을 찾았을 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F를 파니까 뭐 췌장암이 번지다는 거라죠. 심하다는 거죠. 손은 못 된다는 거라죠. 1년도 못 살고 해야 되냐. 그래서 막 그 소리 듣고 너무 절망했어요. 그래놨는데 그래갖고 집에 있었어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고 아주 인터넷 집에 있지만 엄마 참 진짜 좋은 교수님이 여기 차원 오셨단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그날 당겨갔습니다. 김금자 씨의 상태를 살핀 김명환 교수는 항암 화학요법으로 암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죠. 제일 안 좋으신 증상이 뭐였어요? 소화 안 되고 식욕이 안 없고? 예, 소화가 안 되고요. 먹으면 체해. 먹으면 체한 증상? 예, 예. 먹으면 한국 뭐 안 내려가 다 가고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다 가서 그때요. 그럼 살도 좀 빠지고. 살도 약간 빠지고. 입맛도 없으시고. 입맛도 없고. 예. 암의 크기를 줄이는 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술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인 만큼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데요. 희망은 여전히 김금자 씨의 곁에 있습니다. 약물을 잘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그리고 살살 좀 걸어 다니세요. 예? 예? 그 병실을 살살 이렇게 끌고, 예?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좋아지면. 예?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췌장암의 증상이 단순한 위장 질환 증상으로 오인돼서 초기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고 지금 현재 항암 화학요법을 받고 계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분은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해서 종양이 줄면 또 좋은 수술법, 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제 나 다 죽는 것 같다. 이러다 죽는 것 같다. 죽는 것 같다. 자꾸 불안했었는데 우울증도 안 오는 거라. 며칠 전부터는 또 우울증이 없거든요. 그것도 교수님 말씀하시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너무 마음이 믿음이 가요. 사람들 많이 살리고 예. 진짜 여러 사람들 대타 되게 그 믿고 왔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오진하기 쉬운 질병을 초기에 알아차리고 치료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해 볼 순 있죠. 의학 기술이 눈부신 발전으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췌장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소화가 안 되는 것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췌장에 물혹이 있는데 그게 점액성이 의심될 때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췌장염을 알았는데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을 때 또 한 번 췌장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중년 이후에 당뇨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자기가 비만하지도 않고 특히 부모님이 당이 없는 경우 꼭 췌장을 한번 체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